예수님이 그 무거운 200근, 300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야, 너 대신죠 군병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주님 무릎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지 억지로 갑자기 이런 교회 다니다 보면 때는 억지로 좀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 말하면 그 아들 또 나옵니다. 루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졌다. 이 사람은 그 아들이 루포가 훌륭한 조정됐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복이다라고 합니다. 슬기탄 포도주를 준게 마취제예요. 근데 그 고통을 줄이도록 한 배례를 주님이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제 옷을 제입음 난 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빌라도가 자칭 유대인 왕이라라고 아예 내가 쓸거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유대인 왕이라고 마귀 앞잡이도 예수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님 만약에 왕이라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강도 둘 우편 좌편 있는데 우편 강도가 끊었다. 항상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좌론하고라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은 좌론으로 그 뒤에 쓴 얘기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보리 우편에 앉아라. 그래서 지금 항상 그뭐 어째 우리가 우편이란 거 성경적이어야 더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야 이르되 성전 열고 살려진 자여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자기 공간에 내려오라.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매달려 있는데 한번 씌워 내려와봐. 내려와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장 서기관들 장로들 희롱을 야 남은 구원에 대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남은 구원에 있다고 자기를 또 인정했어. 예수님이 마음 병 잡고 죽어냈죠. 이사 왕이로다. 십자가에 내려온 죄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한테 여기 보고 예수님 그냥 내 한번 내려와보라 그냥 놀래게 다 믿어보라 그리고 올라가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야 여기서 난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계략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단을 깨뜨리시는 십자가의 능력 제가 제목 여기 한거 여기 말씀 포인트를 생각 마귀는 무섭네 내려봐 내려봐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 못했게 내가 11패가 돼버릴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십자가 마귀는 저는 깨져 죽어요 지금. 근데 실패하게 하려고 자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인 참 비밀인데 여기서 좀 내려와 갖고 올라가면 안 된가? 다 믿어버리라고 놀려버리라고 그냥. 그러면 다 구원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안 내려오셨을까? 왜안 내려오셨을까? 내려오면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실패해야 돼.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근데 안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발 나좀 믿어주라고 믿어주라고 하니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께서 오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딱 그랬고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5,000명 먹고 떡 먹고 막 와, 막 수만 명이 돼. 살과 피먹으라는 게다 도망가 버려요. 이 말이 어렵도다. 12지자 나무요,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이때마지 예수님이 막우 가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조금 너무 어렵게 말했으니까 실수해서 나의 말좀 들어봐. 가지 말하니까 가지 좀 말어. 막 사정은 저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니 다 가보면 안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는데 가보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이 빛이 올때 내가 그내 안에 어둠을 고백하고 어둠을 쫓고 빛을 받아들이는 인격과 인격 만남이 돼야지. 믿어주어? 믿어주라고 제발. 언제 믿어주라고 사랑했어? 하나님 뭘 원하냐고 지금 뭘 원해? 그 피를 사랑 깨닫고 회개가 통해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막 우러나는데 제가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주라니까. 아내한테 나 사랑 좀 해줘 물을 꿇을 남자 있어요? 남편 나 사랑 좀 해주라고 할 여자 있어요? 그런 사람, 구걸한 사람 싫어타니까 싫어요. 제발. 남편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나갖고 죽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당신은 사람 마음에 다 당신 최선 나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 인격이 훌륭하고 당신이 멋진 인생 살았어. 돈 없어 괜찮아. 사회 부정부패하지 말고 깨끗이 자시오. 남자답게 당신 멋진 인생이야. 그렇게 많이 아내가 있는 거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그래. 나 장가 잘 갔어. 내 아내 참 훌륭해. 멋있는 아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째째하게, 자질구레하게, 정말 참그 피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도 왜 우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인격과 인격과 만남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 앞에 거꾸러지기 원하고, 언제 여러분요, 강요는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러나갖고 당신이 참 좋아. 우리가 인간이 존경이 뭔가 우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존경해 주라고 존경이 되겠어요? 웃어요, 웃어요. 여러분 나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아니 우리를 얘기로 한가 무시해? 나 우리 성도 수준이 나 있다고 봐요. 수준 있습니다. 다나 가만히, 아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 난 그거든 내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 믿어주겠다고요? 안 내려.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요 하나 앞에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지. 응? 그 비유 맞히려고. 비 맞추려고 시간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어 지금. 사단은 감정 기분 갖고 자꾸 자극하고요. 우리는 감정 기분을 움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 말씀이 인격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 사랑해서 그 피의 사랑,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실제 피를 그 고통을 당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말로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고 보여줬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뭉클하지 않는 인간을 뭘 믿어주라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믿음이요, 그것이? 그 사정이 믿음이냐고요. 좀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겠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 그렇다. 이러던 줄 아무 말 않고 말없이. 그러면서 뭔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계속하다니. 온 땅이 캄캄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햇빛이 무색해서 빛을 잃어버린 캄캄해. 여러분 대낮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 이제 캄캄하니까 이거 보통이 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이것만 보다 뭔 징조가 있는 것 아니야? 캄캄해. 제9시쯤 크게 소리질 1212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역이 있는 거 봐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 십자가 실패야. 문선명의 지가 와서 된다는 것도 꽃다이 소리. 성경의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감탄사거든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소리지르면서 다 이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범하고 대장부들은요, 그 소인배들 말에 기분에 의해서 자, 네, 그러든지 마귀가 군대고 뭐그 같이 싸 여러분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악한 사람 같이 하면 똑같이 악한 사람 되고 그래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가 사람 밑에 찢으면 밑에 찢어지죠.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꺼운 거 어떻게 휘장이 찢어져요? 그 새로운 사항길이 열리고 놀라운 것은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손 몸이 야그 순간 막 무덤 열려갖고 막 믿는 성도 일어나 봤다니까 부활 후에 거룩한 세상에 들어가서 막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느라고 무덤이 열려갖고 사람이 살아갖고 돌아다닌다니까 기절 조풍을 일으키나요?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줘 십자가 사건 승리를 백부장이 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들 이는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걸 이 사건을 주님 오신 사건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죽기가 복종하셨다. 우리 신앙은 뭔가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복종했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말하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 한 몸, 동등할 수 있어 유치적으로는 영적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을 보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겸손이 예수님 마음은 겸손인데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 복종하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 여러분이요 높아지고 싶으면 나를 낮추면 돼요. 하나님 높여주시오. 내가 높아지면 안 낮춰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만왕의 만주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전 세계에 가장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완전히 복종해 죽은 사람이에요. 복종해 죽은 사람. 그대로 따는 사람.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겠나. 이제 다 영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높여준가? 가장 낮추고 나를 비우고 가장 죽기까지 복종하면 저분 진짜야. 저분 진짜야.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어 다 들어줘요. 자, 예수님 밖에 돌아갔을 때 마태복음 16장이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과 대장부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게 비로소 나타나시 자가 죽으신다고 비로소 이때가 공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가 자 여기서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 아니로다.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 십자가 죽으시네 깜짝 줘요. 그러면 안돼 큰일 났어. 얼마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시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게 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과하면 난 혼이에요. 영으로 해야지. 막 염통 긁어주고 막 전화해주고 유래해주고 막 그게요. 얘기만 듣으면 안 돼요. 너무 잘한다. 사단이라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베드로 싹 들어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잘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 난 하나님이 너 사람 같은 인간 생각 좀 말아라. 사람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얘기를 시대.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우리가 주님 신앙 주님 따라가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중재하면 못 따라갑니다. 예, 육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고 영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남편 십자가고 아내의 자식이 세론이 십자가 있어요. 어? 십자가 크기만큼 상응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벗어버리고 막 나 혼자 편하게 좀 가려고. 그건 좁은 길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길. 지금 신앙생활 주님 따라가는데 이것은 이 말은 절대 교회에서 빼버려요. 복으로 가. 형통, 위로, 사랑, 축복. 설탕 주고 앉았네. 다 죽어버려 지금. 그래서 교회가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성령의 십자가에서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십자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도록 한 것이 저렇게 잘한 것이지 동기부여를 줘야지 십자가 다 빼버려. 얘기들 만들고 그런 사람 휴고 되겠어요? 자, 그 어떻게 십자가 가지고 다른 길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천지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럼 그때 못 박혀 오늘 못 박히시니 그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어? 옷이 박힐 것이 박혔나 이미 박혀졌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딱 믿음 안에서 자 오늘 우리 삶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 말씀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게 최고의 수준입니다. 자기 부인 내 생각 혼이 깨져라 자아 깨져라 자아 파세 그렇게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영의 삶과 혼의 삶은 서로 싸워요. 그래서 깨뜨려. 그래서 그 깨뜨리려고 고난도 줘버린 거예요. 그러나 안 깨지니까. 자, 근데 믿음을 산 거 뭔가 좀 더 자세히 참 좋은 말.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자, 신앙생활이 우리는 절대 우리 모직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을 아직 몰랐어. 너 다 못해. 절대 나부터 안 돼요. 무슨 힘으로 네가 주님 따라가냐. 십자가 져요. 천만 못 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 오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이제 계속 생명이 와 성령이 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시더니 보이 옆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도 그랬다 참아야 돼. 신앙생활 참고 견디해서 그분 바라보고 끝까지. 오늘 억울하고 분통이 괜찮아 주님 난 너무 힘들어. 나 바라봐. 네 노력으로 네 재능으로 능력으로 안 돼. 나는 못 이겨. 나만 바라봐라. 내가 머리다. 머리 대신 그분 모시고 네가 살면 그분의 영향이 공급받는다. 그래서 야 히브리서 6장 전 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섬에 믿다가 다르게 본 사람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쫙바뀌어 드러내게 욕되겠다. 한번 타락한 사람들은요. 성령 회개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도 얼마나 서운한 거예요.
결혼 생활하다가 난 남자한테 바람나 가본 거는 똑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빌보 3장 10절 말하기를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여 듣거니와 이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받느냐. 저는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천국 간다고 박용기 목사님이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 나 놀랬는데 그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금남 감리교회 금남교회 서울의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10만 명 주일 라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이 네. 와 무서운 얘기였어요. 나 놀래버렸어. 어떻게 강단에서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이 네 그런 말이에요. 빤 맞으려고. 그 사람은 갔다 와서 많이 못 가겠다는 거. 못 가겠다는 거. 주여 주여. 그런 걸 제가 들어주고 말해도 귀금 안 들어드려요. 저는요 아버지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요. 주여 내가 진짜 목회를 잘못했구나. 아이고 알곡이 몇 프로인가 나도 모르겠네. 내가 얼마나 충격이 몰라 지금.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 더 말 안 해요. 지금 원수로 시작 원수로 지금 기복신앙 모든 복 십자가 빼버려요. 잘된다 형통하다 위로이다 제일 좋은 세미나가 부부생활 세미나 안 갈지도 잘할 건데 맨날 그런 걸 가지고 앉았어요. 어쩌라고 그래갖고 밤에 나올 필요 없고요. 가족관계 잘 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요 주님이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갈라고자님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장과 함께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육장 목 정과 욕심 못 박아 이거 갈라고자 입사전요.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 절제 아홉 가지 열매 딱은 근데 그 열매는 뭔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은사가 열매로는 저기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는 그 못 박은 거예요. 계속 나는 날마다 죽느라 아주 이게 능력이에요. 죽는 것이 그 내가 죽나에 죽은 게 죽어지도록 성령 와야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찬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은 가운데서 그것만이 생명이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피의 권세만이 마귀를 깨뜨렸고 구원을 이기고 천국을 이기고 이보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은혜거든요.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돼 갖고 성령 은혜가 오면 생명의 말씀이 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저는 것이고 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성경 갖고 있는 해석일 뿐이에요. 그 해석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 하고 제가 말할 때 영이 흘러가면 그것도 성령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껍데기. 저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난 똥덩어리 막 그래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철저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오래 날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가보지. 빈 항아리에 성령 물을 채워주시면 내가 갖다 주겠다고. 저는 그냥 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 근데 세상 것 끼어들어오면 그 안에 구렁이가 들어와가지고 통로를 막혀버리니까 흘러 안 흘러가더라. 그냥 빼내야 돼. 그래서 회개밖에 없어. 날마다. 그래서 금식 회개해야 그게 오래 끼어요. 자꾸 무시.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 주님이 십자가만 자랑할 것 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왜냐하면 나의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있어야지. 처음부터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분이 피주고 사갖고 만들어갖고 그러게 만들었고지 갓 태어난 아이를 키워갖고 성숙하게 만든 건데 뭘 자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 교회 일꾼이 얼마나 될까? 누가 십자가를 질라 할까?
아, 나 너무 부담된 얘기하지 마세요. 나좀 편안히 좀 살고 싶어요. 그뭘 알고 안 알기도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은데 괜히 안 들리는 것 오늘 들었네. 안 편해요. 나좀 편안히 살고 싶어요. 그 기둥은 안 돼요. 맞다, 맞다. 내가 정말 죽을 자리, 나를 필요로 한 곳. 내가 정말 목숨 걸 자리, 그게 어디냐고. 내가 주인 만난 자리가 어디냐고. 내가 일할 자리가 어디냐고. 세상에도 직장 좋은 거 얻으려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교회는요, 저는 어느 분야만 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란 거 알아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 성령 임재가 와야 되겠구나. 그거 어떻게 그거 하기 힘들어. 기도기도 힘들고 주님 만나기도 힘들고 내 자신 관리하기도 힘들어. 주님의 생명이 흘러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거 하면 저는 뭔가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은사 배치예요. 아 이분이 일꾼이 그 자리만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볼수 있어야 되는데 못 봐서 실수고 저분이랄까 하고 제가 잘 모르고 항상 그것이 고민이 되죠. 그럼 그 자리에서 예를 할수 있도록 이분이 눈이네, 코네, 귀네, 입이네, 손이네, 발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눈인데 코 역할을 하고 못 해버려요 서로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 개발 시켜갖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대로 보내야 되는데 좋은 찬양 못하는 사람한테 앉으라면 어떻게 보세요? 교사가 달란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역사가 하는 그것밖에 못 해요. 제가 하는 게 뭘까? 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예? 뭐요? 예? 크게 한번 해봐. 그 입이요. 맞아. 아이고, 맞아. 입이 또 흔들어 봐. 감사 박수 한번 쳐줘. 기억을 잘해. 나는 입이요. 내가 머리 대면 이단 대부래. 내가 머리라 해보면 신천지가 돼보니까 큰일 나버려요. 머리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 입인가? 대연 따따 대연. 내가 손발로 다 해보면 교회가 돼야 돼. 안 되죠. 말로 한 거야. 말씀도 말로 하고 지금도 말로 하고. 근데 연계를 보면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전부 영이에요. 그래서 절대 잘못된 비디오 영이 들어와 버려.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영이 들어. 듣는 거, 안 좋은 거 듣지를 말아. 안 좋은 거 보지도 말고. 말한 거, 그래서 눈, 코, 입이 전부 들어와. 영이 들어와. 그래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수가 오면 그걸 갖다 그대로. 그래서 생수도 생수 나름이에요. 산 꼭대기에 생수가 있어야 돼. 물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러워져요. 흙탕물 돼버려. 그날 어떻게 해서 순수 진실한 말씀을 전할까? 오늘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 띄우잖아요. 제가 한줄 갖고 설교를 많이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더라고. 성경을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내 강의나 성경 정확히 맥을 잡아서 해줄 수밖에 없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것만 쭉쭉쭉 논리적으로 맞추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제가 잘하는지 모르지 몰라 단지 그또 바꿀지 모르죠 예를 써 방향을 아, 어떻게 해볼까 저는 입력할 만해 그러면 여러분이 자 십자가 지랑 가면 여러분은 손발 대고 일을 하고 헌신을 충성한데 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푸른 초장도 푸른 초장 신령한 젖 쉴만한 물과 성령의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신령한 젖을 먹을까? 믿음을 세울까? 연계가 열리게 할 것인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기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을 수 있는 자에 힘을 주고 그 기독교에 제가 오늘 그 초점 잡고 이 설교를 하냐면 평안, 형통, 축복, 번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여 되고 건강해 이게 맞아 그건데
근데 영혼 잘된 것이 무엇이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영혼 잘된 거거든요. 요한삼서에 보면 영혼 잘된 것이 진리를 행한다 심히 기뻐하노라 그말 나와요. 영혼 그 다음 얘기가 나그네 되심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영혼 잘된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심히 기뻐한 나그네 되죠. 영혼 사랑 사랑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혼 사랑인데 영혼이 잘된 것인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 그 십자가 말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가 십자가 크게 지어야지 되잖아요. 어린애가 그냥 큽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주고 키워줘야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십자가인데 서로 짐을 막 지려고 서로 막 지려고 하고 그런데 어려우니 다 하느라고 피해. 근데 약해. 지을 힘이 없어. 재미도 없고. 십자가 지는 재미 아십니까? 내 새끼들 많이 키운 재미 아시냐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 영혼 잘된 건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한 것이 진짜인데, 범사에 돈을 벌여야 쓰겠구만. 돈 벌려면 영혼 잘돼야 쓰겠는데, 목적은 돈, 범사에 잘 되려니까 영혼 잘 되려니까 영혼 잘, 예배 잘 되려니까 아마, 예배 잘 들어서 영혼 잘, 목적은 범사에 잘된 거예요. 꽁이 공밭에 있어가지고 범사에 잘된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예배 잘 되는데 성춘 와 목적은 범사에 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앉았네. 제가 순복음교회 아주 대단한 목사입니다. 순복음 신학이 잘못 딱이 얘기했어. 뭐냐고 그 말이 그거에 다 따라가지 않냐고 이제 무엇이 영혼이 잘 되냐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었어. 목적은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범사에 돈이 안 벌리고 망하면 영혼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냐고. 영혼 잘된 것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기뻐해야지. 응?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사 찬양하고 기도 참여하고 옥석 움직여야 되지. 범사에 잘된 것이 그렇게도 목적이어가지고 어떻게 높이 되려고 싶어? 영혼 잘되려고 애쓰고 앉았냐고 지금. 어디서 빗나간 줄 아냐고 지금 이제. 십자가 안 줘. 사랑 안 해. 이용하고 앉았네. 예배가요 신랑과 신부 만남인데 아 오늘 제 신랑 신부 참 만나갖고 그래서 신랑 신부 사랑은 그 시간으로 그걸 끝내야 돼. 예배 시간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찬양이 은혜가 돼. 오늘 찬양이 너무 기쁘고 행복이 아버지 하늘의 기쁨이 이거래야 된대. 이렇게 했으니 그다음 못 줄라요. 언제까지나 너는 나하고 흥정하고 앉았냐. 언제까지나 너는 자식이냐 그것이 마누라냐 그것이 신부여 그것이 신랑 등골 빼먹고 신랑 살랑살랑이하고 돈 빼갖고 어떻게 오늘 저녁에 신랑 살랑살랑이하고 돈 많이 빼갖고 쇼핑 가려고 그것이 아내고 신부냐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응해먹어 그게 뭐니 안 돼봐 코가 탁 빠져갖고 아이고 죽겠네 복이 안 왔네 왔네 나는 엿보니까요 순전하고 정직이 악에 떠난 자다. 막 이게 다 뺏어가버려. 뺏어가도 하나도 안 빼래. 아니 그렇게 좀 미했으면 쓰고 있어. 얼마나 기복이 심하고 나는요 가만 진짜가 뭘까? 감정과 믿음이 다르거든. 믿음은 말씀 자체가 십자가예요. 믿음에서 그분이 안 변하거든요. 자녀 삼아 주셨고 신부 삼아 주셨는데 언제 신부했다가 안 했다 할까? 그분 하나도 안 변해. 근데 이것을 안 변한데 계속 내가 기복에 기분이 올라갔다.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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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면 빨갛고 올라갔다가 추우면 쫑 내려갔다. 아이고, 저녁만 또 온도계 하고 있네, 저게. 그래서 그게 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사랑 왔다 갔다 갑니까? 그분이 나를 빌려주고 자녀사 뭔지 하나님 변했냐고 내가 변하지 끝까지 기복 형통 축복 그 잘해줬다고 그게 애기들 때죠 애기들 그래서 큰일 났네 원래는 그게 아닌데 번영 신앙 기복 신앙 저는요 나도 번영 기복 그 잘못 자체가 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와요 복 받으세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처리하고 만나고 회개하고 거룩해 잡고 나를 내 매매에 걸어간 사람이 피해 사랑 앞에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이 나라에 이래서는 안 돼요. 북한이 저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뭔데? 가만히 강간도 불경하지 있어. 하나도 안 해.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뜨겁도 없고 아,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정말 성경에 멋있는 사람 다윗,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다니엘로 멋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애기신앙 돼가지고요. 잘못된 신앙. 영혼 잘된 같이 범사에 그놈에 딱 갇혀갖고 앉았네. 근데 사실은 나부터 돈이 크고 이 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잘된 건 주님 십자가가 십자가 사랑이 돼요. 그 피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나 같은 거 주고 내가 지옥가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통이하고 나 십자가 앞에서 한번 눈물도 안 흘려본 사람들은 진짠가 가짠가 그래갖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고 하셨어요. 자 십자가 그게 지었던 것은요 그만큼 나를 믿고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는 거 감사할 거 아니요. 내가 십자가 좀 큰 거 지겠다고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냐고.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교회 시험 들 때 딱 보면 안 됩니다. 압니다. 시험 들 때 다 그냥 딱 숨어버리고 나 앞에는 그게 일꾼이냐고요. 기도는 아니죠. 어? 물론 시험 들 수는 있어요. 못 갖고. 목사님 요즘에 기도도 안 하고 영성도 없고 정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내가 문제 그거 내가 문제. 근데 저는 애를 쓰는데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변명 듣지 마세요. 정말 39년 동안 실수했지만 내 본 마음을 안 보냈거든요. 넘어지면 아론과 홀대하고 좀 넘어 못에 손 내려올 때 있잖아요. 솔직히. 모세 손 내려는데 그 손 내려온 게 좀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고마운 알고 그래 근데 그건 싫어요. 난 누구 탓은 아니 아 그게 내 작품인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구 탓 내가 만드는 내 새끼를 누가 모른다고 했어요. 네가 네 작품이 그것이라고 알았어요. 저는 누구 탓 안 해요. 너는 그 정도 설계 못했고 못 키웠어. 못 키워갖고 그래요. 누구 탓 안 해. 네 설교 먹고 날마다 10년이 지나서 30년 사는 사람이다. 알았어요. 내 탓 안 할게요. 다 내 부족이요. 저는 죄의 줄 알아요. 근데 십자가 없이 편을 나고 그 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엄마가 지금 요한 야고보 엄마가 좌편 우편에 함께 하소서. 너희 구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구한 것을 알 좌편 우편은 기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에 면류관 주시옵소서. 밤새 철회 면류관 주세요. 40일 금식.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도다. 그건 기도로 좌편 우편은 기도로 된 거 아니야. 뭐요? 내가 마시는 잘 마실 수 있느냐? 자 십자가 지겠느냐? 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요한 야고보 잔을 마셨고 순교했거든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 예비된 자가 그게 어딜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말 바꾸셨네. 언제는 십자가 지겠느냐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 바꾸셨어요.
자비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누구 예비된 자가 오늘 아 금방 잔을 마시기는 잘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빼갖고 아버지께 예비된 자가 이렇게 하시겠네. 자 이게 성경 잘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말 바꾼 것이냐고. 그 다음 보세요. 열자가 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부은 여기거늘. 여기서 앞에만 해석할게요. 아, 천국을 크게 예비한 자는 조금 바꿔봐. 예비된 자는 큰 십자가를 죽으라. 주님 말 바꾼 거 아니에요. 본문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 아,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 힘들면 어려움 많을까? 그냥은 안 돼. 큰 나는 귀신이 뜨거웠고 아프리카 영혼 내 이거 책임이고 뭐 무엇이 어쩌고 뭐지 북한이 나 죽겠고 금식해도 막 난리 그 성령이 불타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상은 줄라는데 상은 큰 예비해놨는데 이거 예비해놨는데 그냥 죽겠냐 일감 주는 거예요. 일감을 내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가 결코 만들어 하겠대. 나는 우리 다 상 받자고 100만 계좌고 온 거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열 제자가 되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부은 여기거늘. 야, 그 다음 보세요. 교회를 불러 이랬을 때 이방의 직군에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지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너희 중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어떤 게 되고자는 종이 되어라. 자, 그러면 사랑을 종내라. 크고자 한 자는 으뜸 자는 섬기고 종되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 가지고 임의로 내 손에 내 마음대로 이 남자 줄 세고 싶은가 큰 소리를 치고 싶어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해 탁탁탁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 높부되고 있은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들은 좌편 우편 안고 자냐? 섬기고 종되라. 사랑으로 종되래. 그러면 그걸 십자가지라거든요. 십자가는 희생 헌신하거든. 내가 감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장 큰 자라. 왜 그러냐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요. 어머니는 자식 키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재미예요. 재미로 밥 해주고 재미로 남편 섬기고 그래. 즐거워. 그 재미고 즐겁다는 자체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뭐 하기 싫어요. 귀찮아 죽겠어. 건강한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뛰어야 돼. 움직여 살아. 방구대 가만히 앉은 사람 아니 젊은 피가 끓이네고 방구대 가만히 앉아서 못 견뎌요. 근데 뭘 해야지. 근데 영이 충만한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울해야 되고 막 다니면서 못 오고 신방하고 그 신방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것이 그 재미를 아십니까? 성령의 불을 안 쏘고 다니고 막. 난 안수 받으라고 수백 명이 줄 서 있으면 더 심판한다 그러. 어떤 사람은 나라도 목사님 생각한 게안 받고 갔어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오겠네. 저는요 내가 뭐 두고 살아. 그 재미로 사는데. 나는 내가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건내 육체 지금 이게 난 원래 1장 24절 바울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 왜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롭고 하니 좀 편하게 좀.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 짐을 져야 돼. 누군가 감당해야 돼. 아이들이나 키우고 그냥 됩니까? 절대로 지가 못 커요. 세신자 그냥 큽니까? 또 찾아가고 또 사랑해주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아주 또 시험 들고 참하고 또 그러고 아, 주여 목회는요 눈에 보이도 안 해. 아무리 고생해도 태도 안 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사 가버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못 당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만난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기쁠까? 어차피 똥을 누가 치고 잔을 치워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 모르겠어. 그런 말씀을 삐부를 쓰겠구만. 꼭 그런 말씀 보기도 싫어 죽겠네. 예, 내 육체를 채워요. 형통하고 잘 되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해갖고 막 형통하고 막 도움이 들어오고 인기가 있고 우웅우웅 떠보면 근데 너 얼마 못 가. 까불고 있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몸에 가시를 줬더라고요. 알아야 돼. 약할 때 강합니다. 그 우리는 십자가 지고 근데 주님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뭘까 하면 십자가 묵사 사랑하면 임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본래 모습이 정말 자격 없는데 정말 나는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지옥 가야 돼. 그때 넘어지고 그때 쓰러졌고 그때 실수했고 그때 하나님 그때 그 하는 짓거리 잘못했으면 딱 그냥 손목 잘라버리고 다리 몽둥이 문지르 부르고 눈깔 빼부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솔직히 그래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내가 실수한 난 요즘에 자꾸 그 생각해요. 그때 생각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또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국 목회 세계 목회자들이요. 저에게 나를 용서 그 사랑만 모든 먹게 다니면요 더블 시간 다 돌아왔고요 다 돌아왔고요 나한테 준 사랑만 다좀 주세요 프란시스가 그거 보겠어요 프란시스가 프란시스가 천국 가보니까 제자가 제일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난 그럴 자격 없다 함께 아니 하나님 보좌에 그 제일 높은 자리라고 없지다. 근데 왜 그걸 갖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사랑해줬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프란시스 그 다음 말이 훌륭해요. 어떤 분은 마귀 쫓겨난 자리 프란시스 거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 그 뜻만 알면 돼. 뭐 어떤 사람은 1등, 2등, 3등, 높인 등 여러 가지 해프다 누가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은 많이 있겠지. 근데 제자가 그렇게 상이 있다고 하나 칭찬했다고 할 때, 파란색 그때 그것이 유다가 봐고. 저 악독한 죄인에게 네 개의 은혜를 줬으면 저 사람만 나보다 더 훌륭했을 것이라고. 그거의 명답이더라고. 저 악독한 죄인을 내게 은혜를 저 사람 줬으면 저 사람 나보다 잘했을 거라고. 나는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여름에 소낙비를 받아놓고 그 물이 그 아까운 물이 다 꼬랑 흘러갈 때 있어요. 밭에 곡식에 잠깐만 젖어버리고 내게 은혜를 저들에게 줬으면 더 많을 것이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 겸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프란시스가 나중에 눈이 멀어요. 얼마나 기도다 막 눈이 멀 정도.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살아요.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 중보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앞에 나도 물론 제가 설교를 옛날에 정확하게 못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맥을 잡아서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정확하게. 예. 주일 아시아에 오늘 제가 30분 먼저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더라고. 뭐 정확한 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맥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뭐인지 그랬고 본질이 변질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큰 작가 십자가 크게 진 사람이야. 이 나라의 민족 십자가 전 세계 십자가 모두 십자가 다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한테 그리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큰지 감사해요. 십자가 억지로 불평하고 치지 마세요. 주의를 저 억지로 지 마세요. 그거 그다가 또 불평하고 그 다음 다음 또 시험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이 먹어야 은혜를 받아야 돼.
일꾼들이요, 예배 시간 참석 안 하고 막 일만 하고 다닙니다. 행사에 바쁘고, 분주하고, 프로그램 바쁘고, 자기는 비어 있어요. 딱 깎아져요. 얼마 못 갚을 병에. 그러지 마시고, 먹어. 은혜 받아.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면이다. 나는 여러분 만나서, 내가 뭘 줘요? 나는 중매장에서 신랑 가시면 만나게 하고, 아버지 이런 거, 예수님 이성 이런 거, 그걸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것이 진짜라고.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겠더라. 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변질된 거고. 진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능력인데, 십자가 피, 십자가 앞에서 마귀도 도망가고, 피의 능력 앞에서 모든 해결되고, 십자가 해결 안 되고,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느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진리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 눈물 안 나온 난 세신자 때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된갑다. 그때는 그때 그런 분위기 교회가 그래갖고 막 눈물 좀 흘리는 뭐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 가짜라고 봐요. 말씀이 뭔지 모르고 감정과 기분에 움직이고 있구나. 붕괴가요. 얼마나 붕괴 후후 하고 막 하고 얼마나 오메시라고 팍 꺼져버려. 본질이 주님 못 만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울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걸어가 만들고 토하고 내가 바꿔져 가지고 그 사랑이 압도해서 내가 변화돼서 토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고 빠져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똥을 진밖에 불살라 버리고 그 앞에 각을 뜨고 울어서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거든요.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행복이 오고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오고 이 기쁨, 이 찬양의 기쁨, 이 사랑, 이 능력, 이게 임재 가운데 들어간 교회냐? 그 임재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두 번째 11대 왔을 때 주님 오셨어요. 꿈 많이 울고 정말 주님 앞에 딱 안기니까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때 주님 음성 들었어요. 정말 주님 만났냐고요. 그 사랑 앞에서 나는 그때 그 눈물이 밤새 울었는데 그 WC 여기서 제가 슬퍼 여기다 팍 쓰러졌잖아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슨 눈물인지 몰라.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책에 나와. 주님 만났냐고요. 그 사랑 압도됐냐고요. 그 사랑의 능력 앞에 변화됐냐고요. 변화? 언제 안 변해요. 그 사랑이 압도되면 변화돼요. 결심 노력은 안 돼요. 임재와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 돼서 회개할 때, 통회할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악하냐가 철저히 깨닫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 전부예요. 지성소 신앙은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십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 먹고 욕심 버려야 되겠더라고. 제가 1, 2년 전에 하나님 한번 꿈에 그래요. 해남 한 2, 3년 됐을까 해남 어느 농촌길에 가라 그러더라고. 꿈속에 제가 가겠습니다. 딱 깨서 꿈이요. 어떻게 나는 뭘, 또나 됐으시구나. 내 영의 상태가 저는 진짜 농촌교회 지금 할머니들 한 10명 20명 놓고 설교 뭔 재미로 그냥 가기 싫어요. 내 영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 영을 또 됐으시라고. 절대로 순종인가 봐요. 가냐? 가라. 알았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좀더 성숙한 신앙, 차원 높은 신앙, 십자가를 사랑한 신앙으로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